여기는 셀프 빨래방이고 운동화를 빨아볼 겁니다. 나이키 먹물, 낚시할 때 작년에 갑오징어 먹물이고, 이거 블링렉스 등산화는 한 번도 안 빨았어요. 소금물에 쩌드른 거고, 그리고 뭐 컨버스 운동화도 다 이렇게 오염이 돼 있는 상태고, 리복 이것도 뭐 다 때가 어지간히 꼬질꼬질하고, 블링렉스 신발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꼬질꼬질하죠? 네. 얼마나 빨리나 한번 보려고 그냥 왔어요. 그, 일단,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묻은 때는 다 제거한 상태고, 짠, 저기에 있는 저거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신발을 던집니다. 아! 이런. 자꾸 떨어져. 손이 썩었나? 짠, 신발 왕창 들어갔고요. 짠. 됐고. 동전 어디다 넣는 거지? 아, 여기 위에다 넣는 거군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동작 버튼 푸시. 38분이군요 기다려봅니다. 운동하는 건데 이전에 손님이 그냥 갔어요. 운동화 다 말랐다고. 어우, 엄청 뜨거워. 따뜻해요. 이 정도면은 오징어 금방 가리겠는데. 잠시 후에 저희도 사용할 겁니다. 적정은 60분이고 추가 건조시 500원씩 더 내면 되는 거고. 그렇대요. 운동화 빨래방, 아, 그, 셀프세탁 하는 데고 처음 와봤어요. 32kg, 건조기 34kg, 특대형 건조기. 어, 이거 맞네요. 집에 애매한 거는 일로 갖고 오는 게 맞아요. 어, 여기는 세종시고, 빨래방은 아파트 주차장 쓸 수 있다네요. 빨래방 이용하시는 분들은. 애완용품, 그래, 애완견은 높이 여기서 빨면 안 되지. 양심상 그건 아니야. 오케이. 뭐 잘 보이실지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드럼 세탁기 쓰는 거랑 비슷한데, 안에 이제 저기 그 브러쉬 같은 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답니다. 짠, 엔드. 오케이. 운동화 상태. 오! 괜찮은데? 오케이. 이게 원래 엄청 더러웠기 때문에 이 정도 만져가는 거지. 어, 이거 진짜 깨끗해졌다. 이거 뭐. 오, 빨리빨리 꽂아봐. 이거 그냥 꽂아야지. 응, 그냥 꽂는 거지. 좋아. 이렇게 꽂는 거 아닌가? 아, 반대로 꽂는 거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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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마구 꽂아봅니다. 지금 이게 세탁이 잘 되는 신발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오, 이런 유 신발들은 완전 대박. 나이스. 깔끔해졌어. 오, 등산화 완전 헷갈품. 이러면 이제 등산화 바닷물에 그렇게 오래 절여놓지 않지. 조금 좁지만 촘촘하게 꽂아봅니다. 일단은 세탁 상태는 무척 만족스러운. 어, 요런 거는 안 가셨고 요쪽에 있는 거 다 가셨어요. 짠. 너 것도 만족스러워? 아, 그럼요. 이 정도는 뭐. 오, 오케이. 물리적으로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지워진 거고, 화학적인 거는 나중에 과탄산수 같은 거 이용해서 지울 겁니다. 짠, 이 정도면 괜찮아. 자, 돈, 다시. 건조요? 몇 개지? 10개, 10개. 10개? 너 넣어. 괜찮아, 괜찮아. 이미 시작했는데? 10개면은 그렇게 되는 건가? 47분.
10개. 10개면 1시간인가 보네? 500원. 지금 4,000원 넣고 53분. 그럼 이거 넣으면 6분씩이구나. 6분씩? 오케이. 편신발 넣었으니까 그냥 다 넣습니다. 5,000원 다 넣었고요. 시간은 65분. 오케이. 65분 후에 등장하겠습니다. 잘 말라 있으라고. 브러스하게. 별로 다 안 말려도 될 것 같은데. 뽀송뽀송한데? 1시간 넘게 말렸더니 잘 말랐어. 일단 만족. 자, 최종 건조를 위해서 사다리 위에다가 짠. 이거 엄청 잘 마릅니다. 그 셀프 건조, 셀프 세탁 운동화 완전 만족스러워요. 짠짠짠짠.